to speak English. 따라하기가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Mimicking is one of the best methods, best ways to be able to speak English.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입이 막혀버리면 절대 안 되니까요. 그 다음, 여름철에 집중하여 나도 여름철이 한다. I wanna go. I wanna go. Where do you wanna go? Again. Where do you wanna go? I wanna go. I'm going to attend this party. 빨리 하면 천천히 하면 I'm going to attend this party. 여기서 파티, 여기서 파티 그러죠. 그런데 이걸 갖다 I'm gonna attend this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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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여름철이가 되면 여름도 여름철이를 공부해줘야 합니다. 어두워 지금 갈 때 불 하나 켤게요. 이렇게. 너무 또 적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문제를 풉니다. 여기 마지막에 문제를 풀어요. 자, 이제 그 여기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은 아, 돈 들여 다니고 돈 들고 시간 들여 막 버스 타고 한 시간 이상 다니면서 공부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가르쳐 줄 것이니까. 자, 이 듣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아까 CD를 잡아 봤어요. 여기 84쪽입니다. 이 83쪽 CD를 잘 알아야만 여러분이 파트 2에서 시제가 나옵니다. 특히 미래, will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과거, 뭐 했다. 그리고 진행형 하고 있다. BING. 과거 진행형 was, were, ing 하고 있었다. 이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그리고 미래, 과거. 이렇게 미래와 이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가 가장 잘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여기 의문사 여름책 몇 쪽이냐? 52쪽 42쪽 아니면 52쪽 있어요. 이 의문사를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상담하면서 꼭 여러분에게 외우라지. 22쪽에 외우라, 62쪽에 외우라, 83쪽에 외우라. 반드시 외우라죠. 그래서 누가, whose, whom, when,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when, 이 육하 원칙을 정확히 알아둬야 합니다. When, where, what, how. 그리고 how many, how much, how large. How many, how much, how large. 이거 정말 잘 알아두세요. How many, how much, how large. 정말 잘 알아둬야 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How tall. 여기 how tall이라든가 how long이라든가 how often. 이 문사를 모르고서는 절대 듣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듣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뭐 항상 RC, Reading Comprehension을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에 듣기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듣기는 Reading Comprehension,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들으면 되겠냐고. 봤을 때 아는 것이 먼저지요. 봤을 때, 읽었을 때 알고 나서 그걸 원어민이 들려주면 그걸로 이해하면 거의 끝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발음만 주의하면 되죠. 그리고 또 있어. 자, 이 장소, 위치, 전치사. 여기가 300 몇 쪽이더라? 356쪽. 장소, 위치, 전치사. 이거 내가 여러분에게 상담하면서 꼭 배우라고 하죠. 반드시 외우라고 하죠. 그래서 on 위에, on 미국에서는 on, 영국에서는 on 그럽니다. beneath 아래, over above 위에, underneath under beneath 다 아래, above 위에, below 아래, in 아래, outside 밖에. 이거 받고 알아두라 이것이.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왼쪽에 또 있습니다. 역시 장소 앞에 before, 뒤에 behind. 이 behind, before 이걸 미국 사람들을 빨리 할 때는 before, behind 그렇게 말합니다. I'm behind my work. I'm behind my work. 뭐라고 말했습니까?
I'm behind in my work 하면 나는 일이 밀려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I'm behind my work 그렇게 발음해요. I'm behind in my work 그렇게 천천히 발음할 때 behind을 하고 빨리 할 때는 I'm behind in my work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By, beside, next, 옆에, near 근처, around, around 주변에 above 주변, between 둘 사이에 among 세 사이에 opposite, across from 건너편에 throughout 도처에 이 전치사를 모르면 절대 절대 part 1을 할 수가 없습니다. part 1은 part 1 듣기 여섯 문제 이건 반드시 이 전치사에서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방향 아이 방향은 잘 안 나온다. 방향 잘 안 나. 자, 방향 안 나. 위치 전치사 위치 전치사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part 1, 2, 3, 4를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공부하라 그러시면 이렇게 이렇게 먼저 그 발음을 듣지 말고 먼저 표현 공부를 해라. 그러면 BI 하고 있다죠. 여성이 안경을 끼고 있다. The woman is wearing glasses. There's a note on the keyboard. 키보드 위에 쪽지가 있다. 그러면 키보드 위에냐 아래냐 이렇게 나오죠. The woman is facing the monitor. Monitor. 이 monitor. 이 미국에서는 monitor. 천천히 monitor. Monitor 이렇게 합니다만은 빠를 때는 monitor. 영국에서는 monitor. Monitor 그렇게 발음하니까 발음 공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가? 아닌가? 오마이가? 아 이게 어떻게 발음이 여기 왔어? 발음이 여기 왔습니까? 아 여기 있구나. 자 미국식 발음 듣겠습니다. Monitor, monitor. 이거 느린 발음입니다. 영어식 monitor, monitor. monitor, monitor. 이게 영어식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먼저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다. There's a lamp over the computer. 컴퓨터 위에 램프가 있다. 위에 있느냐? 과연 옆에 있느냐? 이런 게 나와요. 위에 있느냐? 옆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 모니터를 향하고 있다. 페이스 얼굴이 모니터 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The people are wearing coats. 사람들이 코트를 입고 있다. 역시 진행형이죠. 코트를 입고 있다. 보트가 물 속에 있다. 그러냐 물 밖에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life jacket 구명조끼야. 구명조끼가 보트 위에 있느냐 보트 밖에 있느냐. 이렇게 나오고 드럼이 의자 앞에 있느냐 의자 뒤에 있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The man is on a pathway. 남자가 길 위에 있습니다. Pathway가 길입니다. 자 요즘은 컴퓨터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씌우면 그냥 뜻이 바로 나옵니다. 보시죠. 너무 좋아. 너무 좋지.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쓸 필요 없어. 이렇게 통로 작은 길 path. path라고도 pathway라고도 합니다. 아이 컴퓨터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이거 쓸 필요 없어. 그냥 쉬어버리면 바로 뜻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이제 딱 거듭도 살아있단 말이야. The mountains are covered with snow. 산이 눈으로 덮여 있다. The man is carrying a cap. 여기도 carrying ing지. 이 진행형이라 남자가 모자를 carrying. cap이 모자입니다. 모자를 지니고 있다. carrying이 지니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carrying. 이게 지니고 있다냐, 쓰고 있다냐, 벗고 있다냐, 쓰지 않고 있다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The sandals are in the water. sandals. 이게 sandal. 신발이 물 속에 있느냐, 물 밖에 있느냐, 물 위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part 1은 전치사. 이 전치사를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초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기초 학생들이야. 기초가 닦여진 학생들은 그냥 바로 풀 수 있습니다만, 기초가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이렇게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듣습니다.
자, 그림을 안 보고 듣는 거예요. 듣습니다. 여기. 자, 먼저 듣기만 할 것입니다. 그림을 안 봐요. A. The woman is wearing glasses. Oh my God. B. There is a note on the keyboard. C. The woman is facing the monitor. Monitor, 그렇죠? D. Monitor. There is a lamp above the computer.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을 또 듣도록 하죠. A. The people are wearing coats. Coats. B. The boat is in the water. C. The life jackets are on the boat. Are on the boat. D. The drum is in front of the chair. Is in front of the chair. In front of라 하지만 빨리 말할 때는 in front of, in front of, in front of 이게 T를 무음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3번 듣겠습니다. A. The man is on the pathway. Pathway. B. The mountains are covered with snow. C. The man is carrying a cap. D. The sandals are in the water. Water 한 걸로 보아서 이는 미국 지문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영국인 그 영국인 시험 테스트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촬영해서 올릴까 합니다. 자, 이제는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비로소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 문제 들어갈 때는 이제 말 그대로 문제만 보면서 지문을 보지 말고 문제만 보면서 풀어 나갑니다. 이제 자 이제 진짜 풉니다. 자, 들어보세요. A. The woman is wearing glasses. Glasses. B. There is a note on the keyboard. Keyboard. C. The woman is facing the monitor. Monitor. D. There is a lamp above the computer. Above the computer. 그렇기 때문에 the lamp, lamp is above the computer. 틀렸죠? The woman is facing the monitor. 여성이 지금 컴퓨터 모니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몇 번이야? 아까 그 모니터를 향하고 있다는 그게 2번인가요? 3번인가요? 그게 결국은 답이 됩니다. 3번, C번이구만, C번. 그리고 there's a note on the keyboard. Keyboard 위에 노트가 있다. The woman is wearing glasses. 안경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여성이 지금 키보드 뭐야 마우스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the woman is facing the monitor. 그것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 The people are wearing coats. 코트를 입고 있냐? 그 말이. B. The boat is in the water. 보트가 물 속에 있느냐? C. The life jackets are on the boat. 구명보트가 보트 위에 있느냐? D. The drum is in front of the chair. 북이 의자 앞에 있느냐? 그랬습니다. 당연히 마지막에 the drum is in front of the chair. The drum is in front of the chair가 바로 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사람, 산, boat 여기에 초점 맞추고 이 엉뚱한 소위 드럼에는 초점을 안 맞출 수가 있어. 또 이 사람 옆에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 매니가 남자가 여자인가요? 그냥 a person 그럽시다. 남자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a person is watching the people. The person is watching the people. 한 사람이 a person is watching the people. 그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part 1을 끝내고 이제 part 2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part 2 공부할 때 역시 이거 먼저 공부를 하세요. 이것은 사실은 이거 공부를 하면 금방 답을 이 part 2는 금방 25문제 금방 맞출 수가 있어요. 내가 가르쳐준 요령을 잘 터득하면 금방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문장을 다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캐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시제를 주시면 뭐라고? 시제. 시제 83쪽에 그 시제. 아까 여러분에게 소개한 83쪽
어디 있어? 여기.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시제, 과거.